장장 16년에 걸쳐 만들어진 경전 8만 대장경. 제작 시 사용했던 나무는 모두 10여 종. 3년간 바닷물에 담그고 다시 소금물에 삶은 뒤 그늘에서 오랫동안 말리는 밑작업을 거치면 비로소 글자를 새겨 넣었다고 합니다. 글자를 새긴 후 습기와 벌레를 막기 위해 오치를 했습니다. 산 중턱, 남향에 위치한 장경 반전. 습기만은 동남향 바람을 차단하고 건물 앞면과 뒷면에 위와 아래의 창 크기를 다르게 해 바람이 남쪽 아래 큰 창으로 들어와 경판 사이를 돌고 위로 올라가도록 공기 순환을 유도합니다. 경판을 넣어둔 곳에 바닥 공간을 띄워 소금과 숲, 모래, 햇가루로 빗물로부터 경판을 보호하게 한 자동 습도 장치. 건축 기술과 보존 과학의 융합.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위대한 보존 과학의 표본입니다.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?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.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.